오늘 저는 여러분께 강제로 빨간 약을 먹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은 성악설을 믿게 될 겁니다. 일단 회원 수만 무려 195만 명에 육박하는 파우더룸이라는 여초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이 커뮤니티는 일반인 여성들이 화장품 정보를 얻으러 오는 커뮤니티이고 탈코를 세탄 여자는 이 커뮤니티에 들어올 일이 없죠. 그리고 그 커뮤니티에서는 결혼할 때 여자는 그냥 소득 높은 남자 만나는 게 최고다. 어떤 직업을 막론하고 남편 소득이 월 500도 안 된다면 만나지 말아라. 월 500 이상 남자를 만나지 못한다면 계층 상승 없이 결혼은 노동하다 인생이 끝날 거다. 남편 혼자 소득 500을 벌면 여자 입장에서 취집이 가능한데 둘 다 돈 번다고 맞벌이는 답이 없는 거다. 무조건 남편의 소득을 보고 결혼해야 하고 성과와 역량 차량 소유와 집 보유 현황을 따져야 하는 거다. 라고 말하는 푸웅묵은 김치년이 있습니다. 결혼할 때 사랑 없이 돈만 보고 하라고 말하는 마치 창녀 같은 말에 대해서 수많은 여성들은 기혼인데 맞는 말이에요. 여자는 돈만 보고 결혼해야 해요. 저도 지금 외모로 남편 고르냐 돈으로 남편 고르냐 이 갈림길에 빠져있네요. 남편이 500 이하로 버는데 완전 동감해요. 나는 폭풍 공감대를 형성하는 우리 한국 여성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뭐 여성시대년들의 결혼 생각 있으면 돈 없는 남자 헤어져야겠지. 정말 사랑하는데 돈을 줘도 못 버니까 헤어져야 하는 게 맞지. 결혼은 사랑으로 하는 게 아니야. 절대로 가난한 남자랑 하지마. 결혼은 돈이 60이고 성격이 20, 외모가 20이야. 사랑은 0의 가치도 없는 거니까 돈만 보고 결혼해. 가난한 놈 거두는 거 아니야. 그러면 너의 삶도 구질구질해져. 나는 진짜 리얼 쌉김치 페미녀들의 내용을 보여드린 게 아닙니다. 놀랍게도 파우더룸이라는 커뮤니티는 정상인 여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커뮤니티로서 쓰레기 같은 페미들 진짜 역겹네요. 탈코르셋 외치는 페미들이 왜 이렇게 파우더룸에 나와서 한남한남 거리는지 모르겠어요. 정신병 심각해요. 이태원 참사가 왜 여성학살이라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정신에 문제가 있나. 역겨워요. 정상인인 척하고 다닐 거 생각하니 말이에요. 라는 말을 하면서 페미를 굉장히 배척하는 커뮤니티가 바로 파우더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페미와 김치녀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페미가 아니라고 김치녀가 아닐 거란 귀여운 생각은 하지 말아주세요. 10대, 20대 여고생, 여대생이 자주 사용하는 인스티즈에서는 주변에 페미 진짜 피곤하지 않냐? 라는 글에 대해서 페미는 정신병이고 남염하는 애들 여대에 많아. 그런 년들 반드시 피해야 해 라고 말하는 인스티즈 하는 여자들. 그런 여자들도 난 왜 맨날 돈 없는 남친만 사귀는 걸까? 돈 없는 애인이랑 헤어질까? 데이트 비용 더치 하는데 현타 오고 친구들이 직장인 만나고 차 있는 남자 만나는데 내 남친은 그런 거 없는 거 보니까 현타 와서 헤어지고 싶어. 궁상 떠는 건 취직해도 안 바뀌니까 헤어져. 라는 식의 김치녀 발언을 많이 하고 있죠. 아무리 페미를 싫어하는 여자라도 김치녀가 이렇게 많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영상을 만들면 수인남들께서는 내 주변 여자는 안 그러는데 내 여친은 더치하는 여자인데 라고 말할 게 분명하겠지만 남친 돈 없고 차 없어서 현타 온다 말하는 이 여자도 더치하는 여자였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페미가 아니라고 김치녀가 아닐 거란 생각을 아직도 하고 계신가요? 이 세상에 페미가 싸그리 사라진다 해도 김치녀는 꿋꿋하게 남아있을 게 분명하고 2015년 메갈이 나오기 전부터 김치녀 된장녀는 유구한 역사를 자랑했다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한국 여자들, 남자친구가 차 없고 돈 없다고 불평하지 말고 이들이 차를 사고 돈을 버세요. 병신같이 남에게 해줘 해줘 이 지랄하지 말고 걸스 캔 두 애니띵 정신으로 니들이 해줄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빨간약 가득한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영상 만드느라 고생한 은희 추석 때 힘내서 영상 만들라고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오늘의 한 줄 요약. 페미는 없앨 수 있지만 김치녀는 없앨 수 없다.